추석 명절을 맞아 산수 일동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광주 동구에 따르면 산수 일동 행정복지센터에 지난 24일에는 익명의 기부자가 20만 원을 기부했고, 한 유통회사 대표는 떡국떡 100kg을, 그리고 지역 금융기관에서는 13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. 산수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에 기탁받은 물품 등을 추석 전까지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층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.